네, 전상욱 한 방에 사실 끝냈어요. 네, 전상욱 선수가 참 그 최근에 프로토스의 트렌드를 잘 읽고 네, 찌르는 빌드를 잘 준비했던 거고요. 전상욱 선수의 그 첫 벌처가 FD 병력에서 벌처가 원래 뒤에 따라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전투가 벌어진 이후에 약간 늦게 쫓아왔기 때문에 서기 선수가 뭐 원질럿을 활용해서 또 지형을 활용해서 비교적 잘 막은 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 그 진짜 네. 예, 이 막 예, 막 칼 같은 이런 막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이런 컨트롤 싸움에서 서기 선수가 아슬하게 밀렸죠. 원래 FD라는 게 최근에는 거의 나오진 않죠. 예, 나오더라도 거의 액션만 취하면서 무조건 그 원팩 더블 커맨드 이후에 확장 중심으로 테란들이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래서 스타크래프트가 재밌는 거예요. 앞선 고석현 선수의 그런 연탄반 러커라든가 예, 방금 보여준 이 전상욱 선수의 강력한 FD 전략은 돌고 돌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인 순환을 한다는 건데 이런 FD한테는 프로토스가 빠른 태클을 타면 거의 망하거든요. 지금 딱 그렇게 걸린 겁니다. 네. 근데 여기다 결국 뚫어 상대편의 의도까지 알았다는 겁니다. 네, 참. 그러니까 지금 그 벌쳐도 한 대만 좀 터지는 상태. 네, 드래곤, 탱크 전부 다. 모든 병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승부가. 야, 참. 네, 길 열었잖아요. 네. 길 열고 다템 의도 파악했습니다. 네, 서기 선수도 이런 전략을 준비한 것 자체가 전상욱 선수의 그런 어떤 그 앞마당 요태라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팩 더블 커맨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흔들어 주려는 건데 오히려 초반에 당하다 보니까 이게 상성사 자기가 할 게 없었던 겁니다. 병력 생산을 최소화하면서 테크 다템으로 갔는데 그냥 확 갇히자마자 들어와서 끝내버리니까 아 이미 많이 데미지 먹었어요. 네, 늘상 비슷한 패턴만 나오면은 예, 아무리 그 명경기가 속출한다 해도 예, 이런 그 약간씩 이렇게 생각되게 조금씩 이제 그 재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참 패턴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맵만 살짝 바꿔줘도 정말 다양한 경기가 나와줍니다. 예. 저 다템으로 사실 저 다템 하나 실어가서 두드려 맞고 이럴 게 아니었는데 아, 전석 선수가 그냥 빠르게 상대편 압박하면서 다 소모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예, 정말 그 지난 시즌 저그전에서도 이런 그 빠른 스피드한 면을 보여주더니 야, 프로토스전에서도 예, 이런 달라진 모습들이 분명히 그 연패의 늪을 끊는데 예, 일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수 선수도 오늘 뭐 그 매치 원하면서 고속현 상대로 연패 끊었고 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그동안에 그 전석도 오죽이나 졌습니까? 하지만 서기수를 잡았는데 멋지게 잡아내면서 분위기 전환할 수 있고 매두사 이 맵을 고려한다면 지금 아주 좀 땡큐해요. 네. 서기수는요. 네, 15-6으로 토스가 진짜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는 맵이기는 한데 일단 그 서기수 선수는 이 맵에서 성적이 이렇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아, 뭐, 좋지가 꼭 안타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테란전 전혀 없었으니까. 근데, 전상욱 선수도 물론 썩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 그, 뭐, 프로리그에서 허영무 선수한테 토스전 졌었죠. 근데, 뭐, 최근에 있었던 예선에서 뭐, 오효범이라는 그 신예 프로토스한테 뭐, 이기기도 했고, 그, 뭐, 양 선수의 맵에서의 경험을 그래도,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전상욱 선수가 조금은 낫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맵 자체가 프로토스에 좀 유리하니까 일단은 서기 선수 여기서 한 경기 만회를 하고 최종전으로 몰고 가야겠습니다. 양 선수도 경기 끝났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일단 서기 선수는 단단하고 안정적인 힘 위주의 경기를 했을 때 승률이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아주 이제 이 전략적인 플레이보다는 예, 자신의 그 장점을 발휘하는 쪽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고 일단 전상욱 선수는 1경기로 앞서고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좀 변화를 좀 모색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이 경기가 2008년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 부문 공식전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경기가 된다고 하면 전상욱 선수 아, 2008년 힘든 한 해였거든요. 연패 끊고 연승으로 전환하면서 고생스러웠던 2008년이요. 안녕! 새해가 진짜 기분 좋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도 연승으로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석일 선수의 진영입니다. 맵은 메두사, 붉은색 프로토스예요. 이에 맞서는 전성욱입니다. 파란색 테란, 세트스코 1등으로 전성욱이 앞서 있습니다. 맵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로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런 그 불리한 데이터를 잘 알고 있는 전성욱 선수인데 과연 어떤 작전을 갖고 석유수를 상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 맵에서의 테란이 좀 프로토스 상대로 어려워지면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프로토스가 좋아할 만한 센터 전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힘 싸움하기 좋고요, 넓고요. 거기에다 원팩 더블 커맨드를 시도하려는 어떤 테란 상대로 견제하기도 좋고 뭐 그런 측면이 이제 프로토스의 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그 쓰신 분뿐만 아니라 아직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200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즐거운 명경기가 2008년에 계속될 것이라 믿어요. 빗줄 나는 형제와 같이 사랑하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김태형 의원이요. 근데 그 생각에 따라서는 그 편이 송병구 선수에게 좋을지도 몰라요. 네. 자, 일단은 전상 선수 상대로 한 송희 선수가 아예 과감한 더블 엑소스를 선택을 하네요. 예. 미네랄 멀티를 일단 그렇죠. 토스는 테란 상대로 일단 초중반까지는 미네랄만 많아도 강력할 수 있거든요. 아주 뭐 진로 드래곤, 뭐 드래곤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개수만 뭐 초반에 확보가 돼도 큰 문제 없으니까요. 선수, 석유 선수도 그렇고 참 또 정찰 느끼하네요. 두 선수 모두 지금 이런 상태의 출발이라면은 글쎄요, 아예 전상 선수가 뭐 원래 또 정찰이 빠르진 않기 때문에 석유 선수 일단 성공적이고요. 과감한 뭐 투팩이 아닌 그냥 무난한 원팩 더블 커맨드류라면은 석유 선수 더블 엑스는 상당히 성공적이죠. 예, 근데 그 석유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게 플레이를 한 건 맞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1경기를 FD에 의해서 당했으면 예. 그거 뭐 게이트웨이보다도 먼저 넥서스를 짓는 게 굉장히 좀 예. 예, 뒤통수가 약간 뜨뜨미지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마니아나 더블 빌드네요. 예. 마니아나를 위해서 저 중립 건물 쪽에 미네랄 예. 혹시라도 벌처 한 개라도 들어오면 또 골치 아프니까요. 그리고 정철병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서기수는 뭐 종족과 상관없이 1경기 달의 눈물은 좀 공격적인 전략을 준비해왔고 2, 3경기는 확장으로 초반 가장은 닿습니다. 앞선 1경기는 좀 서기 선수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좀 꼬여버렸는데 일단 출발이 좋아요. 네, 서로 간에 컨트롤 승부를 했는데 서기 선수가 뭐 실수를 해갖고 뭐 마인 폭살을 해갖고 완패를 했다든지 뭐 예, 손이 막 이렇게 막 예, 실수가 나가고 미끄러지고 이런 게 아니고 둘 다 굉장히 잘 싸워갖고 머리 다 잡고 탱크도 한 대 맞으면 터지는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 추가 벌처에 의해서 뭐 이런 그러니까 서기수 선수도 빌드상으로는 완전 진빌드로 갔지만 전투 자체는 굉장히 잘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이렇게 엇갈려서 패한 거 가지고 심하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전사 상대편에 이제 본진 들어가서 앞마당 뒤쪽 자원 캐는 거 봤고요. 서기수는 들어가서 없는데 좁혀놨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감 잡아야지 뭘까.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더블 엑소스의 의도를 간파한 정선 선수가 초반 빌드에서는 내가 조금 밀리고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지금 이런 어떤 그 초반 빌드의 격차 정선 선수는 빠르게 또 앞마당 확장을 시도를 하면서 두 번째 확장기지는 오히려 지금 테란이 먼저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닙니다. 초반 빌드는 말씀 그대로 그냥 교전 전 그냥 초반 빌드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양 선수들 자 시트를 받은 반 정도 지어졌어요. 야, 아들은 굉장히 빨리 올리네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또 뭐 다크 견제 플레이라기보다는 앞마당을 시도하려 할 때 어느 정도는 좀 데미지를 줄여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고요. 선수가 그렇죠. 네, 질럿을 드랍을 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해주는 플레이도 가능하겠고. 네,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더블 엑서스로 앞서 나가는 프로토스. 하지만 두 번째 이제 훨씬 빠르기 때문에 또 네. 다른 거죠 얘기가. 그리고 이제 뭐 셔틀로 이제 질럿을 드랍하는 플레이가 아닐지라도 또 이제 아둔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발업 질럿을 활용해서 확 들이밀어 넣으면서 상대방 앞마당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일단은 또 예, 빠른 템플러 카이브네요. 굉장히 빠르네요 지금 타이밍. 첫 멀티는 성수가 빠릅니다만 제가 이 멀티는 천성이 네. 가져갔고 좀 병력 뽑아내고 있거든요. 성수도요 테크 올립니다. 뭐 셔틀을 동반해서 어떤 그 더블 엑서스의 힘, 그 타이밍의 힘으로 게이트웨이를 폭발적으로 늘린 돌파 작전이 아니라 그냥 흔들기를 일단 선택을 했네요. 근데 글쎄 서기 선수의 저 흔들기가 주요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확장기지가 빠른 테란 상대로 더 다크가 흔들어주면서 오히려 자신이 확장을 가져가는, 그래서 초반에 가진 더블 엑세스의 이점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저 다크가 만약에 무용지물로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테란 전사우 선수가 앞서 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뭐 달템플러는 좀 수비적으로 좀 간만한 멀티를 뭐 지금 뭐 견제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견제로 큰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보다는 안마당 멀티 하니까 예, 그것을 안정적으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좀 더 강해 보이고, 지금 전상욱 선수의 탱크 배치는 되게 재밌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서기수 선수의 드래곤들이 압박을 왔다면 저 첫 탱크에 의해서 포격을 하는데 딱 맞고 드래곤들 바짝 붙으면은 예, 1점 사갖고 저 탱크 잡는 위치고 나고 달려들면 한 점 정도 떨어져 있었던 투 탱크에 의해서 드래곤들이 심하게 타격을 입는 약간 예, 미끼 같은 거였어요. 지금 다템 나눴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기 선수에게는 아주 중요한 다템, 다크 템플러 견제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줘야 돼요. 네. 길을 막는 데는 실패. 그리고 여섯 예, 기 잡지 여섯 기. 탱크 하나 더 쏠 수도. 네, 아카데미 다템. 빨리 올려야죠 정상 네. 선수도. 자, 추가적으로 더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첫째는 살았어요. 지금 어느 정도의 미사일 터렛은 다크 방어라기보다는 거의 리버 방어용이라고 지금 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탱크로 꽤 많이 뒤로 빠졌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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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것들 가가지고 예, 만약에 그 예, 질럿 드래곤이 탱크한테 얻어 맞으면서 예, 안바다에 가서 셔틀만 점사하는 수도 있거든요. 야, 근데 지금 서기 선수가 좋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확장기지가 확 빨라버리니까 병력이 어떤 갖춰지고 팩토리가 늘어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면서 3사기지가 예, 나오고 있어요. 아예 지금, 멀티를 지금 거의 예. 그 앞마당뿐만 아니라 12시까지도 가져가는 예, 예, 아주 판단이 좋습니다. 서기 선수가 언덕에서 그 플레이 하겠다는 거예요. 1.4 해가지고 셔틀 깨고 예, 그리고 추가 병력을 어차피 모든 기간 입고 막았거든요. 지금 와 이거 서기 선수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 만들고 예. 있어요. SE밖에 못 넘어가요 여기는요. 예, 예. 병력은 못 들어옵니다. 자 이러면 자 마이크 마세요. 마이크 아 근데 독이 밖에 근데 야 이거 좀 결정적인 치명타인데 이거 더블 엑서스로 앞서 나왔던 전상욱 선수 아 그 서기 선수 상대로 전상욱 선수가 만회를 한다 싶은 빌드를 선택 또 판단을 했는데 이걸로 완전 격차를 벌려버리네요. 네. 서기 선수가 네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서기 선수가 예, 추가적으로 또 멀티도 가져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게이트웨이 늘리는 타임을 못 잡았다든지 이래갖고 병력 공백이 잠깐 있을 수 있을 때 탱크 피해 별로 없었단 말이죠. 몰고 나갔을 때 조이길 당하는 건데 서기 선수가 되게 적절한 타이밍에 게이트웨이도 늘려놨고 예, 지금은 전상 선수가 병력들 추스려갖고 나가봤자 서기수가 충분히 예,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을 확보한 게 예, 합니다. 이런 정도 상황에서는 네, 이럴 때 사실 필요한 게 전상 선수의 벌처 플레이거든요. 지금 네 여기서 전상욱 선수가 머뭇거리고 있으면은 서기 선수의 물량 금방 확보됩니다. 앞서서 그 경쟁 리포에 나왔다 리포트 나온 것처럼 지금 힘기시 되는 그렇죠. 거예요 서기수가. 네 정말 서기 선수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센터에서 싸울 만한 여건이 마련되는 건데 이제 벌처가 와서 풀어브 사냥 미네랄 멀티 쪽에 그 피해를 복구하려면 풀어브 대박 잡아야 돼요 지금. 그런데 중간에 병력들 이미 배치해 놨거든요. 병력이 움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당하진 않아요. 네, 확실히 서기 선수가 예, 저그전을 할 때도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였고 특히나 이제 상황 판단이 되게 좋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뭐 1경기에서 의외의 FD에 이렇게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예, 뭐 멀티 딱 한 다음에 벌처 움직임 예상해가지고 멀티 지역에다가 미리 원캐논부터 딱 소환한 예, 이런 그림이 되게 좋았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참 그나마 있던 네, 어떤 여지마저도 지금 없애버리네요. 지금 벌처가 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네. 거의 그냥
풀업을 대박 산행해도 모자른데 오히려 잃어버렸거든요. 벌쳐도 돈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 지금 12점 벌티를 아예 파악도 지금 현재 못하고 있고요. 네. 어떤 게 아니... 예. 자, 이 마인 받기도 까다롭습니다 지금은요. 아무튼 그 올림 언덕 뒤멀티는 거의 네.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자원상 상황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프로토스 서기 선수 이제 벌처 플레이도 안 당할 만큼 캐논도 건설되고 있고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한동안 그 멸종되다시피 그 종정을 감추었었던 캐리어도 한번 가볼만 하고요. 자, 스타게 돌리는 것도 지금 보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아비터가 주는 게 좋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열두 보시면은 멀티를 모르고 있답니다. 아, 있습니다 지금. 깊숙이 한번 가봐야 됩니다. 아, 지진 못하더라도 멀티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될 거니까. 아직 봤어요. 예, 근데 뭐 캐논 전장이 하나 지어져 있었고 네. 예, 두 번째 캐논도 지어지고 있고요. 아마 전설 선수가 심리적으로 이건 멀티를 지금 이 순간 확인한 순간 아, 경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 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멀티를 좀 원없이 자원을 원없이 먹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거든요. 전설 선수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할지 만약에 좀 뭐 아비터라면은 아비터라면 일단 그 뭐 컴색 같은 걸로 지금 정도 타이밍에 아하 아비터 가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전상욱 선수도 승부를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캐리어를 만약에 가고 있는 거면 전상욱이 공격을 서두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이기 힘듭니다. 근데 아비터라면 전상욱 선수 옛날에 그 벽 토스에게 벽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상욱이. 그때처럼 센터 잡고 완전히 버티기 모드로 나가면 그래도 승부 모릅니다. 200사업 들어가면요. 자, 근데 돈을 지금 엄청나게 잘 먹고 있는 가운데 이제 길까지 좀 유리하게 편하게 가기 위해서 다양한 장점 준비하고 있고 이끄는 서기수가 그래서 곧 아비터 나와요. 아, 근데 전사학은 센터가 세 개 된 건 빨리 그 금방 됐습니다만 이게 세 개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요. 자, 언덕 뒤 뚫는 것도 봤습니다. 전사학.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지금에 와서 지 언덕을 뚫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런 액션을 취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저 진출 자체를 좀 더디게 만들겠다라는 뭐 의도인 거죠 지금. 근데 그 예 뭐 여기 뚫고 올라가 봤자 테란이 본진에서 언덕 아래쪽 수비하고 있었던 거 병력들 약간만 올려가지고 배치해도 줄로 드래곤으로 저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길에서 테란 병력하고 싸울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괜히 올라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지금. 센터 완전히 잡고 멀티 완전 먹은 다음에 여참 리콜 들어간다 위협하면서 예, 그 스태시스 예, 활용해 주면서 센터에서 싸움 한 번씩 네, 한 번씩 남쪽 왼쪽 한 세 개 그냥 녹아요. 네. 센터를 주면 센터를 내주기가 어렵습니다만 센터를 테란 한번 내주면 이거 완전 다른 맵으로 바뀌어요 이거. 네, 지금 서희 선수가 생산력에 차질만 없으면 네. 네, 못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요. 충분한 피해를 줬었고요. 그리고 네. 네, 물량을 잘 짜내면은 네, 왜 이 맵에서 메두사에서 프로토스가 전직이 됐습니까? 센터에서 싸우기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아비터 뭐 의도를 알아차리고 뽑은 네. 것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아비터가 굳이 아니더라도 셔틀을 의식해서라도 골리앗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왜냐하면은 메두사는 센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테란이 센터를 잡는 게 토스전할 때 네. 어렵습니다 좀.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어차피 템플러 카이브를 빨리 간 만큼 사실 아비터도 물론 좋은데 아비터는 나올 때까지는 지상 유닛으로 지금 버텨야 되거든요. 네, 하이 템플러를 좀 조합해 준 것도 나쁘진 않았을 텐데 네, 말이죠. 전성욱이 한 덩어리 병력들이 꽤 됩니다. 네, 지금은 참 그 사이닉스 토밀 네, 한 세네 번 정도 쓸 수 있는 사이닉스 토밀 조금 아쉽긴 네.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비터는 하나 전성의 덩어리 이만큼 있어요. 네, 지금 뭐 템플러가 별로 안 보이니까 탱크들을 그냥 원래 전상욱 선수가 네, 벌처 탱크 진군하면서 탱크 매치 경력 흘리네요. 많으니까 네. 흘리네요. 탱크 매치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은 템플러가 네, 기색이 전혀 없으니까 이거 뭐 네. 사이닉 스톰을 썼던 모양이네요. 썼군요. 예. 20킬이나 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예. 영웅을 몰라봤어요 네. 지금. 그러면 전성욱이 이 정면 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클럭킹 기능의 어떤 중요성보다도 전투에서 지금 비효율적이거든요 프로토스가. 네. 아니, 지금 탱크를, 아니, 그냥 탱크를 그냥 놔두면 어떡합니까? 하이 템플러가 있던가 사이닉 스톰이 있던가 아니면 스탠싱 빌드라도 사용 가능하다던가 전투에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기 선수는 싸우지 말아야 될 순간에 싸웠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서기 선수가 일꾼을 굉장히 많이 잡아준 거는 큰 성과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전투에서 너무 큰 패배를 했어요 지금. 저 탱크를 뭉쳐있는 네. 탱크를 잡을 수 있는 프로토스 방법이 많거든요. 근데 안 쓰고 있어요. 사이드톱 쓰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아니 이거는 아니 그
만고모전을 통해서 가기에는 예, 전상욱 선수가 미네랄 멀티 쪽 밀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앞마당쪽에 자원 수급이 충분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베스를 확보되면은 예, 아비터가 활개를 치던 것도 이제 뭐 네, 사라지고요 거의. 네, 이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아무튼 확장하면서 센터 지금 꽤 단단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서기 선수가 아, 또 조합에 좀 미스가 있네요. 그런 더더욱 이렇게 전진을 순수 병료를 이제 못 막습니다. 결국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선 2단계에서 필요한 게 이제 리콜이에요. 그러니까 리콜이 됐든 하이템플러가 됐든 스테이시 필드가 됐든 그러니까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지 않고 지금 단순히 아비터가 있다고 센터에서 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야, 근데 너무 전진해서 이거 리콜하기도 그러니까 뭉치 탱크도 그냥 네. 그냥 싸웁니까 또? 이번에는 좀 있나요? 서기 선수 이거 너무 네. 비효율적인데요. 벌초 하나 탱크 둘 올렸네요 지금. 네. 하이템플러 드랍갈 네. 하이템플러인데 왜 안 나오나요?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아 그림 잘 그려놨거든요. 하이템플러 뒤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상욱 선수가 한번 치고 나오는 타이밍에 템플러의 화력을 통해서 일단 센터 싸움을 한번 이기는 그림 또는 아비터의 스테이시 필드를 통해서 센터 싸움을 한번 이기는 그림. 근데 둘 다 예. 갔잖아요. 둘 다 가고 템플러는 예. 예, 일꾼 견제가 써주고요. 예. 견제가 의미가 없어요. 9시 멀티 또 돌아가죠 전상욱 선수. 저 그래도 아, 저렇게 많은데 중앙 걷어내야 됩니다. 중앙. 네. 그리고 전상욱 선수도 2단계에서 지금 확실하게 베슬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네. EMP가 절실합니다. 곧 베슬 타이밍까지 오거든요. 아 근데 여기 먹고 저렇게 올려놓고 네. 올린 것도 주로 그러니까 벌쳐내요. 서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전투를 해서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예. 그래도 지금은 자원 피해 먹은 없으니까 여기 걷어내야죠. 걷어낼 수 있... 참, 예. 얘가 또 베슬 나오면 또 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저 많은 게 또 자원 상황 지금 거의 문제가 없고요. 아, 근데 여기 타격 입기 시작합니다. 12시 전부터 탱크가 있었네요. 이제 반전이 나오네요. 네, 급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타격하는 순간 이제 전상우 선수가 승기 잡는 거예요. 그럼 한 군데 타격 입고 한 군데 더 가져가고 추가로 가져가 지금 거거든요. 필요한 게 리콜입니다. 서기수 선수. 아, 이제 병력들이 전개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꽤 전진을 하면 아, 센터 내주면 지금 리콜 드디어 리콜 가는데 이제 오네요. 자, 리콜 들어갑니까? 아, 병력이 아, 상대적으로는 좀 초라합니다. 아, 많이 늦었어요, 서기 선수. 네, 뭐 어차피 리콜로 또 뭐 인구수하고 무관하게 개체 숫자가 그 제한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15기든가 16기든가까지 이제 한꺼번에 리콜이 될 텐데. 네. 여기서 네. 팩토리 지역을 완전히 잡아줘야 서기수 선수가 12시와 네, 6시 그 멀티가 타격이 안 맞는 가운데 자원줄에 영향이 없는 가운데 리콜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리콜이 이루어지면서 자원줄에 타격이 없어 추가병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세 멀티 중심으로 깨고 있어요 전상욱이. 그러니까 노련한 거고요. 그렇죠. 전상욱 선수는 이러고 있는 가운데 이거 다 걷어내고 자원줄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서기수 선수가 리콜을 멋지게 성공했는데 아니 이 센터를 부수 그러니까 다른 건물은 모르겠습니다만 센터를 부수는 거는 지금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인구수 예, 그 밥집 줄이는 정도밖에 인구수 10밖에 안 되는 거고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아비터가 지금 몇 기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해 버터 서해 버터 지금 필요한 거예요. 9시에 리콜 들어가고 본진에 리콜 들어가고 이런 게 잠시도 전상욱 선수를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선수는 또 한번 6시 자원 9시 자원줄을 끊든가요? 그렇죠. 계속 네. 리콜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리콜을 계속 해줘서 전상욱 선수의 메인 병력들이 본진에 묶여있게 만든 다음에 일부의 병력을 돌려서 9시 타격을 해줘야죠. 네. 지금은 리콜, 프로토스가 9시 쪽으로 해야죠.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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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쪽 있죠. 9시 쪽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9시 리콜 이런 게 리콜 쇼예요. 마인 만들어두기 전에 자 마인 야 이런 게 나와줘야 이제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죠. 템플러도 예, 강력한 테란 전상욱 선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원줄을 끊어주는 자원줄을 자 그러는 가운데 다섯치 복구하고요. 이건 좀 뭐랄까요 그 허기 선수가 꽤 유리했어 상당히 유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유리하다 보니까 약간은 그 좀 긴장감을 좀 늦춤 가운데 플레이를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도 조금 들긴 들어요. 근데 아 좀 진작부터 이렇게 좀 타이트하고 이렇게 플레이를 했었으면은 전상욱 선수 굉장한 게요.
야, 뭐 댓글에 12시, 6시를 동시 타격했다는 게 굉장히 컸고요. 만약에 전상훈 선수가 추가적으로 정말 저 6시 멀티만 날려버렸다면 충분히 전상훈 선수에게도 승산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상훈 선수도 자원적인 좀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그 프로토스 테란 저그를 이제 다 해본다고 했을 때 여기저기 유닛이 막 펼쳐져 있고 여기 몇 기, 저기 몇 기, 이 유닛이 섞여가지고 요 근처에 가고 이런 식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정신없는 난전이 되면 테란이 수습하기는 제일 힘들거든요. 네. 예. 아, 그런데 다들 좀 자원을 여기 부박이고요. 이거 좋아요. 예. 이건 되자마자 마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이게 통하면 서기수 선수의 그 지금 저 맞잖아요, 네. 지금. 네. 센터 쪽에 있는 이 주병력을 잃는 수가 추가 병력 나오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방금 미끄러나 병력 그냥 말면 거의 다 죽었죠. 네. 이 안은 반대로 전상 선수는 9시 멀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리콜한 병력 자체도 적었던 게 서기수 선수가 병력을 모아놓고 리콜 누른 다음에 그 지점을 찍을 때 약간 미스 컨트롤이 난 겁니다. 지금 예. 서기수 선수 완전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주병력 어떻게 합니까? 아, 내 것은 똥 깨집니까? 자원 말라. 아, 공간 뒷대문을 네. 뒷문을 왜 이렇게 열어줍니까? 여기 수복하러 이거 뚫으면서 시간 끄는 거 전상훈 선수 좋아요. 왜? 9시 자원 채취 계속 되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넥서스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예, 네, 뭐 수복이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역이야 수복을 했다 손치더라도 넥서스 지어지는데 들어가는 시간 동안 자원 채취가 또 안 되고 예, 네, 아 일단 넥서스를 지을 돈 자체는 있네요. 그래서 네. 거기서도 다행히 아, 참 서기 선수 만약에 이 경기를 져서 탈락하게 된다면 정말 한이 되는 경기입니다. 아, 그 2008년 마지막 경기인데요. 예. 네. 그렇죠. 2009년 오늘 그 재한 종소리 33만 들을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제 내 시대가 열린다 그런 느낌 받을 텐데 아직 물론 경기 안 끝났습니다만. 리콜이 리콜 쇼가 자 다시 한번 병력 빼고 네 사이닉스톱 자 깊숙이 질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소모만 해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예, 정신없는 안전인데 저 드래곤들 뭐 아직 뭐 시간이 물론 남긴 수리해야 됩니다만 수리 아니 전상훈 선수 센터 들어갔다 소용없 왜 2분짜리입니까 그냥 전상훈 선수 센터 깨는 건데 센터 깨야 돼 센터 근데 너무 들어가다 또 많이 밟아요 잘못하면 지금 정말 경기 자 여기 센터를 깨냐 안 깨느냐 큰 차이입니다 이거 아 이러면 아슬아슬하게 하네요. 아 이거 많이 밝혔는데 올리면서 자 올리면서 길 막았어 올리면서 커맨센터 지켰어요 전상 선수 지켰습니다 커맨센터 자 다음 타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서기수 선수 추가적으로 남은 병력 며칠 아닙니까? 네. 자 하나라도 드래곤 하나라도 때리고 있거든요. 3는 안 9시 아 체력 반 이상 살았네요. 반 이상 살렸어요. 예 그렇긴 한데 그에 못지않은 사실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일꾼 거기 다 죽었거든요. 하나나 네. 고치느라고 다 죽었죠. 그래서 서기수 넥서스 어디 새로 안 짓습니까? 야 진짜 아, 이쪽이네. 진짜 치열한 난전이네요 지금. 예. 내 센터 내 넥서스 가져가는 것보다 상대편 자본질 끊는 걸 먼저 했어요 전상호 아 저 서기수. 이러면 한동안 예. 서로 지금 미네랄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전상 선수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어떤 우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원을 캘 수 있다는 면이었는데 서기수 선수가 진짜 그야말로 힘기수 힘으로 예? 힘으로 한 겁니다. 힘으로 지금 물론 내 넥서스를 늦추면서 밀었어요. 여기 9시 빠르게 9시에서 자원 채취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현재 어떤 주병력 간의 힘으로 봤을 때는 서기수 선수도 지금 예, 어느 정도 모인데 아, 그 배슬이 없는 게 좀 크네요. 지금 하이템플러가 많아서 예, 이미 그 리콜 한 방으로 파괴된 게 좀 컸던 모양입니다. 예, 지금은 뭐 서로 공격하기가 그게 자신 있는 상태가 그렇죠. 아니에요. 예. 자, 중앙에 마인을 많이 심어놔서 지상으로 이동하는 것은 더 생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리콜을 한 번 더 여기는 리콜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여기 병력 다 있거든요. 병력 제일 많은 대로 들어간다는 건 손해죠. 병력의 압도 안 모르겠습니다만 나눠져 있거나 네, 9시를 지킬 만한 지금 서기 선수 아 그 전상욱 선수의 탱크 보유가 지금 중요한데요. 네. 아, 릴레이 하면서 네, 뭐, 네, 보디 쓰면은 넥서스가 완성이 되니까 아 저건 그냥 일꾼 드래그하고 C 눌러 누르면은 돌아가는 그림인데요. 예. 네.
자, 여기서 좀 아. 야. 대박인데요? 길 막, 길 막고 막 리콜. 이런 거 뒤에다가 리콜. 아, 아니군요. 네. 아니 왜? 아, 저 값비싼 아비터를. 자, 그러면 탱크 노출, 탱크 완전 노출됐어요. 야, 탱크 완전 네. 노출됐어요. 그냥 올린 것까지 좋았는데. 네, 질럿만 가면 돼요. 질럿만, 질럿만 가면. 선수의 뚝심이. 네. 그런지 못 가요. 질럿만 선수 추가 면역이 지금 없어요. 나머지 명령들은 나머지 명령들은 저 올린 거 풀리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어이구. 야, 지금 다 둘러. 사인스톰 쓸 준비도 네, 됐고요. 여기 풀리면 사인스톰. 네, 그래도 어쨌건 바짝 붙어 있어야죠. 네, 서준 선수의 경기 경력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네, 어쨌거나 6시 돌아가고 있는 것도 크고요. 그럼요. 그럼 중앙 여기도 밀기 1번 축대스톰 풀렸죠. 네. 풀리면 스톰 차워. 아, 전지스톰 다 허허 막힐 필요 없어. 아웃스만 밀면 되거든요. 밀었네요. 아웃이 밀었습니다. 병력도 잡아먹었고 유니카운트가 지금 30대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에서 이 선수가 그렇죠. 네, 힘들게 좀 돌아서 네. 왔네요. 그래서 덕분에 경기는 참 재밌었는데 네. 어? 뭡니까 이번에 또 여기는 또 뒷고가지 또 열렸나요? 네, 지금 병력이 없어서 전상훈 선수가 지금 서기 선수가 7시 지역에 있는 그 아비터는 저기다 놓고 좀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예. 아까 전에 그 스테시스 필드 때문에 그 막혀가지고 못 가고 있을 때도 저거 활용해서 안에다가 살짝 링크해줘도 되는 거였고 지금도 아비터 오면은 클로킹 광역 클로킹 되지 않습니까? 아 전상옥 자원 277에서 안 올라가네요. 끝났습니다. GG. 야 전상옥의 버티기도 참 정신 없었습니다. 네 전상옥 선수도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 피해를 주고서. 아 센터 교전 한번 패배 이후에 정말 어려울 뻔한 경기였거든요. 서기 선수도 네 그때 서기 선수 판단이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은 전상 선수가 센터를 완전히 잡았으니까 네, 그리고 센터 전투에서 크게 한번 이겼으니까 병력들을 좀 나눠가지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서기 선수의 머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힘을 세게 줘가지고 센터 뚫어낸 거 네, 이게 궁극적으로 가장 컸습니다. 네. 경기 끝나기 한 몇 분 정도 9시 지켰으면 야 이건 진짜 저기서 거의 이거 거덜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거기서 야 이건 넥서스 욕심을 좀 늦추면서 그냥 밀어 공격을 택하게 통했어요. 그렇죠. 아 정말 저기 선수의 그런 우직한 힘이 이렇게 테란전에서 네,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가 못 먹는 것보다 상대편을 굶기는 게 더 중요하다. 저기서 공격적인 플레이로 두 번째 경기를 잡아내면서 이제 최종전까지 경기를 이끕니다.